투자청장으로 펠라지오 탄 리칼데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아퀴노 대통령은 전 필리핀 국립대학 법대 교수 펠라지오 탄 리칼데를 임기 4년의 투자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리칼데는 이번 임명이 있기 전까지 여러 회사에서 입사 제의가 있었다고 투자청은 전했습니다. 그가 근무했던 회사들은 오리엔탈 페트롤륨 앤 미네랄사, 오리엔탈 마오가니 앤 우드워크사, 오리엔탈 랜드사, 마닐라 증권거래소, 프리스 프로펄티스, 간다 에너지 앤 홀딩스사, 골든이라 홀딩스사, 웨스트 몬트뱅크, 인터폴트 리소세스사, 이퀴타블 PCI 뱅크입니다. 리칼데는 1984년부터 1992년까지 필리핀 국립대학 법대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그는 1973년 아테네오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필리핀 국립대학 법학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1977년 6위의 성적으로 사법고시를 통과했습니다. 그 뒤 1979년 하버드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